3부 1. 세르게이 이바노비치 코즈니 셰프는 정신 노동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고 싶었다. 그래서 여느 때처럼 외국으로 가는 대신 5월 말에 시골의 동생 집을 찾았다. 그의 신념에 따르면 가장 멋진 생활은 다름 아닌 시골 생활이었다. 그는 이 생활을 즐기기 위해 지금 동생의 집으로 온 것이다. 콘스탄틴 레비는 무척 기뻤다. 게다가 올여름에는 니콜라이 형이 오지 않을 것 같아서 더욱 기뻤다. 하지만 콘스탄틴 레비는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를 사랑하고 존경하면서도 그와 함께 시골에서 지내는 것이 불편했다. 시골에 대한 형의 태도를 보노라면 거북하고 심지어 불쾌한 기분마저 들었다. 콘스탄틴 레빈에게는 시골이 삶의 장소, 즉 기쁨과 고통과 노동의 장소였다. 하지만 세르게이 이바노비치에게는 시골이 노동에서 벗어난 휴식의 공간이자 타락의 독소를 제거하는 데 유용한 해독제였다. 그는 그 해독제를 만족스럽게 복용하며 그 효과를 자각하곤 했다. 콘스탄틴 레빈은 시골을 좋아한 이유는 시골이 의심할 바 없이 유익한 노동의 무대이기 때문이었다. 한편 세르게이 이바노비치가 시골을 특별히 좋아한 이유는 이곳에서는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민중에 대한 세르게이 이바노비치의 태도도 콘스탄틴의 눈에 약간 거슬렸다.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민중을 사랑하고 이해한다고 말하면서 농부들과 종종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이럴 때 그는 위선을 떨거나 그드름을 피우는 일 없이 농부들과 나눈 모든 대화에서 민중에게 유익한 일반적인 자료와 자신이 민중을 잘 이해한다는 증거를 끌어냈다. 콘스탄틴 레빈에게는 민중에 대한 그런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콘스탄틴이 생각하기에 민중은 단지 일반적인 노동의 주요한 참여자일 뿐이었다. 물론 그는 민중을 대단히 존경하고 민중을 혈육처럼 사랑했다. 그런 사랑은 그 스스로 말하듯 어쩌면 농가의 안악인 유모의 적과 함께 그의 몸속으로 들어왔을지도 모른다. 또한 그는 그들과 공통 문제에 함께 참여하면서 때때로 그들의 힘과 온순함과 정직함에 매혹되곤 했는데 특히 그 공통 문제가 여러 다른 자질들을 요구할 때 이런 일이 잦았다. 그러나 그는 민중의 만사태평과 방종과 만취와 거짓말 때문에 그들에게 적의를 느끼곤 했다. 누군가 콘스탄틴 레빈에게 민중 일반을 사랑하느냐고 물었다면 그는 무엇이라고 대답할지 몰라 난감해했을 것이다. 인간 일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는 민중을 사랑하기도 했고 사랑하지 않기도 했다. 물론 성품이 선한 그는 인간을 사랑하지 않을 때보다 사랑할 때가 더 많았고 그것은 민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민중을 어떤 특별한 존재로서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에게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 자신이 민중과 함께 살고 있고 그의 모든 이해관계가 민중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스스로를 민중의 일부라고 생각해 자신과 민중 안에서 어떤 특별한 성질이나 단점을 찾으려 하지 않고 자신을 민중과 대립된 존재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그는 오랫동안 주인으로, 중재자로, 특히 조언자로 살아왔으면서도 민중에 대한 어떤 고정된 견해도 갖지 않았다. 따라서 민중을 이해하느냐는 질문은 민중을 사랑하느냐는 질문만큼이나 그를 난처하게 했을 것이다. 그에게는 민중을 안다고 말하는 것이 인간을 안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다. 그는 모든 종류의 인간을 끊임없이 관찰하며 그들을 이해하려 했다. 그 가운데에는 그가 훌륭하고 흥미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농부들도 있었다. 그는 인간들 안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특징을 찾아 그들에 대한 이전의 견해를 바꾸고 새로운 견해를 확립했다.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그 반대였다. 자신이 사랑하지 않는 생활과 대조해 시골을 사랑하고 찬미한 것과 똑같이 민중에 대해서도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계급의 사람들과 대조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사람 일반과 대조되는 무엇으로서 파악했다. 그의 체계적인 이성 안에는 민중의 생활에 대한 일정한 형식이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 형식은 민중의 생활 자체에서 어느 정도 끌어낸 것이기도 하지만 주로 대조를 통해 얻은 것이었다. 그는 민중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그들에게 공감하는 태도를 결코 바꾸려 하지 않았다. 민중을 둘러싸고 형제 사이의 의견이 분분할 경우 논쟁에서 이기는 쪽은 언제나 세르게이 이바노비치였다. 세르게이 이바노비치에게는 민중과 그들의 성격, 특징, 취향 등에 대한 뚜렷한 견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와 달리 콘스탄틴 레비는 어떤 일정하고 고정된 견해를 전혀 갖지 않았기에
이런 논쟁을 할 때면 늘 자기 모순을 드러냈다. 세르게이 이바노비치의 눈에 그의 막내 동생은 심장이 반듯하게 놓인 매우 훌륭한 청년이었다. 하지만 이성적인 면에서 볼때 그는 꽤 기민하긴 하지만 순간적인 인상에 쉽게 좌우되고 그로 인해 많은 모순을 지닌 청년이었다. 때때로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맏형다운 관대함으로 그에게 사물의 의미를 설명해 주기도 했다. 하지만 동생이 너무 쉽게 제압되었기 때문에 동생과의 논쟁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는 없었다. 콘스탄틴 레비는 형을 굉장한 지성과 교양을 갖춘 사람으로, 고결하다는 말의 지구한 뜻에 부합하는 사람으로, 공익을 위한 천부적인 활동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보았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형을 더잘 알게 될수록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공익을 위한 이런 활동 능력이 자신에게는 완전히 결여된 것처럼 보이는 이 능력이 어쩌면 장점이 아니라 오히려 무언가의 결핍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점점 더 빈번하게 떠올랐다. 그 결핍이란 선하고 정직하고 고귀한 열망이나 취향의 결핍이 아닌 생명력의 결핍, 즉 마음이라고 불리는 것의 결핍, 인간으로 하여금 무수하게 놓인 삶의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고 그 하나만을 바라게 만드는 갈망의 결핍이었다. 형을 더 많이 알게 될수록 콘스탄치는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를 비롯해 공익을 위해 일하는 많은 활동가들이 가슴으로 공익에 대한 사랑에 이끌린 것이 아니라 이성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서 오직 그러한 판단에 따라 이 일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더욱더 분명히 깨닫게 됐다. 세르게이 이바노비치가 공익이나 영혼불멸에 대한 문제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체스게임이나 새로운 기계의 정교한 구조를 대할 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것도 레빈의 이런 추측을 더욱더 확고하게 해주었다. 게다가 콘스탄틴 레빈이 형과 시골에서 지내는 것을 불편하게 느끼게 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시골에서는 특히 여름철만 되면 레빈은 농사일로 쉴틈 없이 바빠 그날에 해야 할 일을 모두 끝내는 것만으로도 여름날의 긴 하루가 부족할 정도인데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가만히 쉬기만 했다. 그러나 지금은 쉬고 있다 해도, 즉 저술 작업을 하고 있지 않다 해도 정신노동이 너무나도 길들여진 것은 자신의 머리에 떠오른 생각을 아름답고 함축적인 형식으로 표현하기를 좋아했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들려주기를 좋아했다. 그의 일상에서 가장 가깝고 자연스러운 청취자는 동생이었다. 따라서 두 사람의 관계가 다정하고 꾸밈 없긴 해도 콘스탄틴 레비는 형을 혼자만 내버려 두기가 거북했다.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햇빛이 내리쬐는 풀밭에 누워 볕을 쬐며 한가롭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했다. 넌 믿지 않을 거야. 그가 동생에게 말했다. 이런 소러시아적, 이 말은 그 구세기의 동슬라브족은 키예프루스라는 국가를 수립한 후에 북으로는 핀란드, 남으로는 흑해, 동으로는 동강 유역을 으로 점차 그 세력을 확장했다. 그후 동슬라브족은 언어와 지역을 잣대로 해서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한 대러시아, 오늘날의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한 소러시아, 오늘날의 벨라루스를 중심으로 한 백러시아로 점차 나뉘었다. 이러한 구분과 명칭은 1918년까지 유지되었다. 이런 설명이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소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한 지역입니다. 그가 동생에게 말했다. 이런 소러시아적인 게으름이 내게 얼마나 큰 즐거움을 주는지 말이다. 머릿속에 아무 생각 없이 텅 비어 있어서 공이라도 굴릴 수 있을 것 같다니까. 하지만 콘스탄틴 레비는 그의 말을 들으며 앉아있기가 지루했다. 특히 자기가 없으면 농부들이 아직 다 갈지도 않은 밭에 거름을 운반할 뿐 아니라 자기가 지켜보지 않는 사이에 거름을 제멋대로 쌓아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 자리가 더욱 지루했다. 게다가 농부들은 쟁기에 보습을 나사로 재워두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가 나중에야 쟁기는 아무 쓸모없는 발명품이라느니 안드레 예브나의 구식 나무 쟁기만 한 것이 없다느니 하며 짓거렸다. 그만하면 더위 속을 충분히 돌아다니지 않았니? 세르게 이바노비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레비는 아니야, 사무실에 금방 뛰어갔다 올게 하며 밭으로 뛰어가는 것이었다. 2. 6월 초, 보모이자 가정부인 아가피아 미하일로브나가 소금에 갇혀진 버스 시던 단지를 저장실로 옮기다 미끄러져 손목을 삐는 사고가 있었다.
이제 막 학업을 마친 젊고 말이 많은 의사가 왔다. 그는 손을 진찰하고 나서 손목뼈가 탈골된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는 압박 붕대를 대주었다. 그리고 식사를 하고 가려고 잠시 머무는 동안 유명한 세르게이 이바노비치 코즈니 셰프와의 담소가 즐거웠던지 사물에 대한 자신의 진보적인 시각을 뽐내기 위해 제임스 트보의 추악한 상황을 비난하며 군대에 도는 온갖 소문들을 들려주었다.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그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으며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그는 새로운 청취자를 만난 것에 흥분해 젊은 의사와 열심히 이야기를 나누었고 몇 가지 예리하고 무게 있는 견해를 제시해 그에게 진정한 존중을 받았다. 그러고는 눈부시고 생기 넘친 대화 뒤에 늘 찾아오는 활기찬 기분, 동생도 익히 아는 그 특유의 기분에 젖었다. 의사가 돌아간 후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강으로 낚시하러 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낚시를 좋아했는데 마치 이런 무익한 일을 좋아할 수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밭과 목초지로 나가야 했던 콘스탄틴 레비는 카브라 올레트는 잡는 포장이 달린 2인용 이륜 마차를 말하네요. 말 한 필이 끄는 정마차라고 합니다. 18세기 프랑스에서 처음 사용된 거라고 하네요. 네, 카브라 올레트로 형을 데려다 주겠다고 나섰다. 바야흐로 1년 중 여름이 저무는 때였다. 올해의 수확량이 이미 결정된 시기, 이듬해의 파종에 대한 걱정이 시작되고 풀베기가 다가오는 시기, 호밀마다 이삭이 펴고 바람이 불 때마다 회색빛 또는 초록빛 호밀이 채 연결지 않은 가벼운 이삭을 흔들며 물결치는 시기, 초록색 귀리와 그 사이에 점점이 흩어져 덤불을 이룬 누런 풀이 늦가리 밭을 따라 들쑥날쑥 펼쳐져 있는 시기, 철이른 메밀이 무성하게 자라 땅을 뒤덮는 시기, 가축들에게 짓밟혀 쟁기 날도 들지 않는 길이 난 휴한지를 절반으로 갈아엎어 놓은 시기, 밭으로 옮긴 꾸덕꾸덕한 길어 거름더미의 냄새가 달콤한 풀냄새와 어우러져 노을 속으로 퍼지는 시기, 아래쪽의 무성한 풀밭이 낯을 기다리며 끝없는 바다를 이루고 그 사이로 땅에서 뽑힌 팽이밥 줄기의 거무스름한 무더기가 군데군데 쌓여있는 시기였다. 해마다 대풀이 되고 해마다 민중의 온 힘을 불러내는 수확을 앞두고 바야흐로 짧은 휴식이 시작되는 때였다. 작황은 훌륭했고 밝고 무더운 여름날이 이슬에 젖은 짧은 밤과 더불어 계속되었다. 형제는 풀밭 쪽으로 가기 위해 숲을 지나쳐야만 했다.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가는 내내 나무잎에 뒤덮인 고요한 숲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면서 누런 특잎으로 알록달록하고 그늘진 쪽은 검은, 이제 곧 꽃을 피우려는 보리수 고목을 가리키기도 하고 나무에서 에메랄드처럼 반짝이는 금년생의 새싹을 가리키기도 했다. 콘스탄틴 레비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하거나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가 생각하기에 말이란 그가 본 사물의 아름다움을 앗아가는 것이었다. 그는 형의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다른 것을 생각하곤 했다. 그들이 숲에 도착했을 때 그의 관심은 온통 낮은 언덕 위에 펼쳐진 휴한지의 풍경에 쏠렸다. 어떤 곳은 풀에 뒤덮여 누렇게 되고 어떤 곳은 바둑판 무늬로 반듯하게 구획이 나뉘고 어떤 곳은 더미가 쌓여있고 어떤 곳은 밭가리가 되어 있었다. 들판에는 첼라가가 줄을 지어 움직이고 있었다. 레비는 첼레가의 수를 세어보고는 필요한 것을 모두 운반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흡족해했다. 풀밭이 보이자 그의 생각은 풀베기에 관한 문제로 옮겨갔다. 그는 근초를 추수할 때면 늘 아픈 데를 찌르는 듯한 무언가를 느꼈다. 풀밭으로 다가간 레비는 말을 멈춰 세웠다. 무성한 풀 밑에는 아직 아침이슬이 맺혀 있었다.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발이 젖지 않도록 카브레 올레트를 풀밭 사이로 몰아넣어 농어가 잡히는 버드나무 등불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다. 콘스탄틴 레비는 자기의 풀을 짓밟는 것이 너무나 애석했지만 풀밭 속으로 카브리 올레트를 몰았다. 키가 큰 풀들이 마차 바퀴와 말의 다리를 부드럽게 휘감으며 축축해진 바퀴살과 바퀴통에 씨앗을 붙였다. 형은 낚시 도구를 정리하고 등불 아래에 앉았다. 레비는 말을 끌고 가 메어두고는 바람에도 일렁이지 않는 더 넓은 바다, 회색과 초록색을 띤 풀밭의 바다 속으로 들어갔다. 봄철의 범나무로 물에 잠긴 곳에 이르자 씨앗이 연결해가는 비단길 같은 꽃들이 허리까지 닿았다.
풀밭을 가로질러 큰 길로 나온 콘스탄틴 레비인은 벌통을 들고도 노인과 마주쳤다. 그는 한쪽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어라, 잡은 건가, 포미치? 그가 물었다. 잡기는요, 콘스탄틴 드리트리미치. 그거 내 것이나 지키면 다행이죠. 이놈들이 달아난 게 이번으로 두 번째입니다. 고맙게도 녀석들이 쫓아가 주었지요. 나리의 밭을 가는 녀석들 말입니다. 말을 풀어 벌을 쫓아가는데, 그건 그렇고 포미치, 뭐라고 말 좀 해봐. 풀을 벨까? 아니면 좀 더 기다릴까? 아, 좋아요. 성 베드로 죽일까지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습관입니다만, 하지만 나리는 언제 일찍 풀베기를 하시니까, 언제나 일찍 풀베기를 하시니까 괜찮아요. 다행히 풀이 좋아요. 가축을 먹이기에 능력할 겁니다. 날씨는 어떨 것 같아? 그거야 하나님 소관이죠. 아마 날씨도 좋을 겁니다. 레비는 형에게 다가갔다. 세르게 이바노비치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지루하기는 그냥 기분이 몹시 좋은 것 같았다. 레비는 의사와의 대화에 자극을 받은 형이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얼른 집으로 돌아가 내일까지 풀베는 일꾼을 모으도록 지시를 내리고 풀베기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고 싶었다. 그의 마음은 풀베기에 온통 쏠려 있었다. 자, 돌아가자. 그가 말했다. 도대체 어디들 가려고 그렇게 서두르니? 여기 앉았다 가자. 그런데 넌 왜 이렇게 찢었니? 물고기는 못 잡았지만 그래도 좋구나. 어떤 종류의 수렵이든 자연을 상대로 한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 강철 빛을 띤 이 물이 정말 아름답지 않니? 그가 말했다. 이 강 기슭을 보면 언제나 수수께끼가 떠올라. 알겠니? 풀이 물에게 말해. 우리는 흔들릴 거야. 흔들릴 거야. 난 그런 수수께끼 몰라. 레비는 우울하게 대답했다. 3. 난 말이다. 너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세르게 이바노비치가 말했다. 그 의사의 말을 들어보니 너의 군 내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더구나. 꽤 똑똑한 청년이던걸. 내가 언젠가 너에게 했던 말을 지금 또 해야겠다. 내가 제임스 터보의 모임에 나가지 않고 그 일을 멀리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야. 성실한 사람들이 제임스 터보를 멀리할 때 모든 것이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만이 아실 거다. 우리가 지불하는 돈은 봉급으로 다 나가버리지. 그래서 학교도 간호사도 산파도 약국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나도 노력했어. 레비는 나직한 목소리로 내키지 않는 듯 대답했다. 하지만 내 힘으로는 안 돼. 어쩔 도리가 없어. 그래 무엇을 할 수 없다는 거니? 솔직히 이해가 안 된다. 무관심이나 무능력 때문이라면 인정할 수 없어. 단순히 귀찮아서 그런 것 아니니?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모두 아니야. 난 노력했어. 하지만 이제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지. 레빈이 말했다. 그는 형이 말한 것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 그는 강 건너 밭을 바라보다 검은 무언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것이 말인지 말을 탄 집사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너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니? 넌 시험 삼아 한번 해보다 뜻대로 안 되자 굴복해 버리고 만 거야. 넌 자존심도 없니? 자존심? 형의 말이 레빈의 아픈 곳을 찔렀다. 난 모르겠어. 만약 대학에서 다른 사람들은 적분 계산을 이해하는데 나만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을 들으면 그땐 자존심이 발동하겠지. 하지만 이 경우에는 먼저 이런 일을 위해 이런 재능이 필요하다는 신념을 가져야 해.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지. 그래서 이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니? 세르게 이바노비치는 동생이 자기의 관심사를 중요하게 생각지 않고 특히 자기의 말을 거의 듣고 있지 않는 것에 화가 났다. 내가 보기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 마음이 그것에 끌리지 않아. 형이 바라는 게 도대체 뭐야? 레비는 그가 본 것이 집사고 집사가 농부들에게 쟁기질을 그만두도록 한 것 같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대답했다. 그들은 쟁기를 뒤집어 놓았다. 정말로 다 갈았을까?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들어봐. 형은 아름답고 지적인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어. 괴짜나 진실한 사람으로 살면서 허위를 미워한다는 것. 아주 좋은 일이지. 나도 다 알아. 네가 한 말은 사실 별 뜻이 없거나 매우 나쁜 의미를 담고 있어. 어째서 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걸까? 너의 입으로 사랑한다고 단언한 그 민중이. 난 한 번도 그렇게 단언한 적 없는데? 콘스탄틴 레비는 생각했다.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데 잔인
이 잔인한 아낙네들이 아이들을 굶겨 죽이고 민중은 무지에 빠져 서기의 손에 놀아나고 있어. 그런데 네 손에는 이들을 도울 수단이 있지. 그런데 넌 이건 중요하지 않다며 도우려 하지 않아. 이렇게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그를 딜레마에 빠뜨렸다. 즉, 넌 너가 할 수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할 만큼 모자란 것 아니냐? 아니면 그 일을 하기 위해 자신의 평안과 허영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 아니냐? 난 어느 쪽인지 모르겠다. 콘스탄틴 레비는 형의 말에 굴복하든지 공익에 대한 애정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다고 느꼈다. 이러한 생각은 그에게 모욕과 슬픔을 안겨주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난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어째서 돈을 잘 할당해도 의료적인 도움을 줄 수 없을까? 불가능해. 내가 보기엔 그래. 4천 제곱 베르스타인 우리 군에는 눈이 녹는 곳도 있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곳도 있고 농가철인 곳도 있어. 난 이 전 지역에 의료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게다가 난 대체로 의학을 믿지 않거든. 잠깐, 그건 옳지 않아. 너에게 천 가지라도 예를 들어 보이지. 그럼 학교는? 무엇 때문에 학교가 필요해? 무슨 소리야? 과연 교육의 효용에 의문이 있을까? 교육이 너에게 유익하다면 다른 이들에게도 그렇겠지. 콘스탄틴 레비는 자신이 도덕적으로 막다른 궁지에 몰린 것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흥분한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공공사업에 무관심하게 된 주된 이유를 입 밖에 내고 말았다. 어쩌면 그 모든 게 다 좋은 일인지도 모르지. 하지만 어째서 내가 나 자신도 결코 이용하지 않을 의료시설이나 내 아이들을 보낼 생각도 없고 농부들도 자기 아이들을 보내고 싶어하지 않는 학교를 설립하는 데 마음을 써야 해. 게다가 아직 그들을 그곳에 보내야 한다는 확신도 없는데. 그가 말했다.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이 예기치 못한 견해에 잠시 놀랐다. 하지만 그는 곧 새로운 공격 계획을 짰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낚싯대를 하나 꺼내 다시 줄을 들이우고는 씩 웃으며 동생을 돌아보았다. 잠깐. 첫째, 의료시설은 필요해. 우리만 해도 아가피아 미하일로브나를 위해 군에 있는 의사를 데려오라고 사람을 보냈잖아. 글쎄, 내 생각에 그 손은 굽은 채로 남을걸? 그건 두고 봐야겠지. 그런데 말이야, 읽고 쓸 줄 아는 농부나 일꾼이 너에게도 더 필요하고 귀중하지 않을까? 아니,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 콘스탄틴 레빈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은 일꾼으로는 훨씬 떨어져. 길을 수리하지도 못해. 다리를 세워놓으면 그 인간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뜯어가버려. 하지만 세르게 이바노비치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는 모순을 좋아하지 않았고 특히 이 이야기에서 저 이야기로 마구 건너뛰거나 아무 맥락 없이 새로운 논거를 끌어들여 무슨 말에 대꾸할지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을 싫어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잠깐, 너는 교육이 민중에게 유익하다는 점을 인정하니? 인정해. 레빈이 무심코 말했다. 그러자 곧 마음에도 없는 말을 내뱉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일 이것을 인정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아무 의미도 없는 쓸데없는 소리를 짓거린 셈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점이 어떤 식으로 입증될지는 몰랐지만 분명 논리적으로 입증되리라는 것만은 알았다. 그래서 그는 그 논증을 기다렸다. 논증은 콘스탄틴 레빈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단순하게 진행됐다. 교육이 유익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세르게 이바노비치가 말했다. 넌 정직한 사람으로서 그 사업에 애정과 공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거다. 그렇게 되면 그 사업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열망을 품지 않을 수 없겠지. 하지만 난 아직 그 사업이 좋은 일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 콘스탄틴 레빈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어째서? 넌 금방 그렇다고 말했잖아. 말하자면 난 그 사업이 좋은 일이라고도 가능한 일이라고도 인정하지 않아. 노력도 해보지 않고 어떻게 알아? 그럼 그렇다고 쳐. 레비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다. 그렇다고 가정하자 말이야. 하지만 난 무엇 때문에 내가 그 문제에 신경을 써야 하는지 모르겠어. 왜냐고? 아니, 기왕 이야기가 나왔으니 철학적인 시각에서 설명해 줘. 레빈이 말했다. 여기서 무엇 때문에 철학이 나와야 하는지 모르겠군. 세르게 이바노비치는 레빈이 생각하기에 마치 동생에게는 철학을 논할 자격이 없다는 사람 말투로 말했다. 이것이 레빈을 자극했다.
무엇 때문이냐면 말이야. 그는 흥분하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난 우리의 모든 행위의 원동력은 결국 개인의 행복이라고 생각해. 귀족인 나로서는 오늘날의 잼스터보 제도에서 나의 행복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하나도 볼 수 없어. 도로는 더 좋아진 것도 없고 더 나아질 것 같지도 않아. 하지만 내 말은 그 열악한 길에서도 나를 태우고 달리지. 내겐 의사도 병원도 필요 없어. 치안판사도 마찬가지야. 난 한 번도 치안판사의 도움을 구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학교는 아까도 말했듯이 아무 소용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해를 끼치지. 나에게는 챔스터보 제도가 그저 토지 1 제사티나당 18코페이카의 세금을 지불해야 할 의무. 도시로 가서 빈대와 잠을 자고 온갖 헛소리와 초악한 이야기를 들어야 할 의무를 뜻해. 난 거기서 나의 개인적인 이해를 찾을 수 없어. 잠깐. 세르게 이바노비치는 미소를 지으며 레빈의 말을 가로막았다. 우리가 농노 해방을 위해 일하도록 움직이는 것은 개인적인 이해가 아니야. 하지만 우리는 그 일을 했어. 아니야. 콘스탄치는 더욱더 흥분하며 형의 말을 가로막았다. 농노 해방은 다른 문제야. 거기엔 개인적인 이해가 있어. 우리는 우리 자신과 모든 선량한 이들을 억압하던 이 멍에를 벗어던지길 원했어. 하지만 시의원이 되어 내가 살지도 않는 도시에 얼마나 많은 변소 청소부가 필요한지, 하수구를 어떻게 묻어야 하는지를 논한다는 것. 배심원이 되어 해물 훔친 농부의 재판을 위해 6시간 동안 변호사와 검사가 찌꺼리는 온갖 헛소리를 듣고, 판사가 내 밑에 있는 멍청한 알료사 영광과 피고 해물 훔친 사실을 인정합니까? 네? 하고 주고받는 말들을 듣는다는 것. 콘스탄틴 레비는 주제에서 벗어나 판사와 멍청이 알료샤를 흉내내기 시작했다. 그에게는 이 모든 것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래. 그래서 너가 말하고 싶은 게 뭔데? 난 그저 나와 내 이해와 관련된 권리를 언제나 온 힘을 다해 지키겠다고 말하려는 것 뿐이야. 대학 시절 헌병들이 우리 몸을 수색하고 편지를 검문할 때 난 이 권리를, 내가 가진 교육과 자유의 권리를 온 힘을 다해 지킬 각오가 되어 있었어. 난 병력의 의무를 이해해. 내 아이들과 형제들과 나 자신의 운명과 관련된 것이니까. 난 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숙고할 준비가 되어 있어. 하지만 잼스터보의 자금인 4만 루블을 어떻게 분배할지, 멍청이 알료사를 어떻게 재판할지에 대해서 모르겠어. 알 수도 없고. 콘스탄틴 레비는 댐이라도 무너질 듯한 기세로 말을 쏟아부었다. 세르게 이바노비치는 미소를 지었다. 내 일러가 재판을 받는다고 하자. 그러니까 넌 예전의 형사재판소에서 재판을 받는 편이 더 낫다는 거니? 이 예전의 형사재판소는 러시아에서 배심원이 참석하는 공개재판은 1864년의 사법개혁 때 처음으로 도입됐다. 이런 설명이 있네요. 그 예전의 형사재판소에서 재판을 받는 편이 더 낫다는 거니? 난 재판 따윈 받지 않아. 아무도 죽이지 않을 테니 나에게 그런 게 필요 없어. 정말이야. 그는 다시 아무 관련이 없는 화제로 건너뛰며 말을 계속했다. 우리의 제도와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삼위일체 축일에 꽂는 자작나무 가지 같아. 그 가지는 유럽에서 성장한 숲을 모방하기 위한 거야. 하지만 이 자작나무 가지에 진심을 다해 물을 주면서 그것을 숲이라고 믿을 수는 없어. 세르게 이바노비치는 그저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그는 동생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하는지 금방 알아차렸음에도 이런 몸짓으로 지금 그들의 대화에 어째서 이따위 자작나무가 등장하는지 놀랄 뿐이라는 표현을 했다. 잠깐, 이런 식으로 하면 토론을 할 수가 없잖아, 그가 지적했다. 그러나 콘스탄틴 레비는 스스로도 알고 있는 자신의 결점, 즉 공익에 대한 무관심을 정당화하고 싶었기에 계속해서 말했다. 내 생각에는, 콘스탄틴은 말했다. 개인의 이해에 토대를 두지 않는 활동은 결코 오래갈 수 없어. 이것은 보편적인 진리고 철학적인 진리야. 그는 단호한 의조로 철학적이라는 단어를 되풀이하며 말했다. 마치 그에게도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철학을 논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 같았다. 세르게 이바노비치는 다시 미소를 지었다. 이 녀석에게도 자신의 경향에 충실한 나름의 어떤 철학이 있군, 그는 생각했다. 자, 철학에 관한 이야기는 그쯤 해, 그가 말했다.
모든 시대를 통틀어 철학의 주요 과제는 바로 개인의 이해와 공공의 이해 사이에 놓인 필연적인 연관을 찾아내는 것이지.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내가 너의 비교를 바로잡아줄 필요가 있다는 거야. 자작나무 가지는 누가 꽂아둔 게 아니라 심거나 씨를 뿌려서 얻은 거야. 그러니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해. 자신의 제도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인지에 대한 감각을 갖고 있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민족. 그런 민족만이 미래를 가질 수 있고 그런 민족만이 역사적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 세르게 이바노비치는 콘스탄틴 레빈이 접근할 수 없는 철학사의 영역으로 논점을 옮기고 콘스탄틴의 견해가 지닌 그릇된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것이 너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지? 미안한 말이지만 너의 태도는 우리 러시아의 나태와 오만을 드러낼 뿐이야. 난 그것이 너의 일시적인 오해고 곧 지나갈 거라고 확신해. 콘스탄틴은 침묵했다. 그는 자신이 이 논쟁에서 완전히 패배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동시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형이 이해하지 못했다고 느꼈다. 그는 어째서 형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알 수 없었다. 그가 자기의 생각을 분명하게 말하지 못해서일까? 아니면 형이 그의 말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거나 이해하지 못해서일까? 하지만 그는 이 생각에 깊이 빠져들지 않았다. 그는 형의 말에 반박하지 않고 전혀 다른 자기의 개인적인 일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럼 이만 갈까? 세르게 이바노비치는 마지막 낚싯대를 긋고 콘스탄틴은 말을 풀었다. 그런 다음 두 사람은 카브리올레트에 몸을 싣고 떠났다. 4. 형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레빈의 마음을 사로잡은 개인적인 문제는 이런 것이었다. 지난해 어느 날 풀베는 곳에 갔다가 집사에게 화가 난 레빈은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그만의 비법을 사용한 적이 있었다. 농부의 손에서 낫을 가로채 풀을 베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그 일이 무척 마음에 들어 그 후에도 여러 번 풀베기에 매달리곤 했다. 언젠가는 집 앞에 있는 풀밭의 풀을 전부 베어버린 적도 있었다. 그래서 올해에는 풀베는 기간 내내 농부들과 함께 풀을 베겠다고 봄부터 계획을 세우던 참이었다. 그런데 형이 온 후 그는 풀베기를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다. 날마다 형을 혼자 남겨두기도 무안하고 형이 그 일 때문에 자기를 비웃지 않을까 두려웠던 것이다. 하지만 풀밭을 거닐며 풀베기하던 때의 인상을 떠올린 그는 풀을 베러 가기로 그의 마음을 굳혔다. 그리고 형과 짜증스러운 대화를 나눈 뒤 그는 다시 이 계획을 떠올렸다. 육체적인 운동이 필요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성격이 완전히 망가지고 말겠어. 그는 이렇게 생각하며 형과 사람들 앞에서 풀베기를 하는 게 아무리 거북하더라도 꼭 하고 말리라 결심했다. 저녁 무렵 콘스탄틴 레빈은 사무실로 가서 작업 지시를 내린 뒤 다음날 가장 넓고 좋은 칼리노프 풀밭을 베는데 필요한 일꾼을 모아오도록 마을마다 사람을 보냈다. 그럼 내 낫을 치트에게 보내 내일 올 때 갈아서 가져오라고 해요. 그는 당혹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애쓰며 말했다. 집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저녁 때 차를 마시면서 레빈은 형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다. 날씨가 좋아진 것 같아. 그가 말했다. 내일부터 풀베기를 시작할까 해. 나도 그 일을 무척 좋아해. 세르게 이바노비치가 말했다. 난 끔찍할 정도로 좋아해. 가끔 농부들과 직접 풀베기를 해보기도 했어. 내일은 하루 종일 해보고 싶어. 세르게 이바노비치가 고개를 들고 호기심에 찬 표정으로 동생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농부들과 똑같이 하루 종일? 응, 풀베는 일은 아주 즐거워. 레빈이 말했다. 운동으로는 그만이지. 다만 네가 그 일을 버텨낼 수 있을까? 세르게 이바노비치는 조금도 조롱하는 기색 없이 말했다. 시험삼아 해봤어. 처음에는 힘든데 나중에는 익숙해져. 남들에게 뒤처지는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정말 그럴까? 하지만 농부들이 이 일을 어떻게 볼까? 말해봐. 틀림없이 주인의 기이한 행동을 비웃을 거야. 아니,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풀베기는 너무나 즐거운 일인 동시에 생각할 틈이 없을 만큼 고된 일이기도 해. 어떻게 일꾼들과 점심을 먹니? 라피르며, 이 라피르는 샤토 라피르를 뜻하는 말인데 최상품의 보로드산 적포도주 가운데 하나. 와인 종류네요. 라피르와 구운 칠면조 고기를 그곳에 보내라는 것도 어색한 일이잖니?
아니, 농부들이 쉬는 동안 내가 잠깐 집에 다녀가면 돼. 이튿날 아침 콘스탄틴 레비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하지만 농사에 관한 지시를 내리느라 구물거리는 바람에 그가 풀베는 곳에 도착했을 때는 일꾼들이 벌써 두 번째 구획을 빼고 있는 참이었다. 언덕 위에 올라서자 그 아래로 풀베기가 끝난 그늘진 풀밭이 보이고 일꾼들이 첫 번째 구획의 풀베기를 시작할 때 벗어둔 카프탄이 회색 줄과 검은 무더기를 이루고 있었다. 말을 타고 풀베는 곳으로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노라니 길게 줄지어가면서 각양각색으로 낯을 휘두르는 농부들이 보였다. 어떤 농부들은 카프탄을 입고 있었고 어떤 농부들은 루바시카만 걸치고 있었다. 농부들의 수를 세어보니 42명이었다. 그들은 옛날에 저수지가 있던 울퉁불퉁한 아래쪽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레비는 자기 집 일꾼을 몇몇 알아보았다. 아주 긴 하얀 루바시카를 입은 예르밀 영감이 등을 구부정하게 숙인 채 낯을 휘두르고 있었고 한때 레비는 집에서 마부 노릇을 했던 젊은 바스카가 맹렬한 기세로 한줄한줄 풀을 베고 있었다. 그곳에는 레빈의 풀베기의 스승인 치트도 있었다. 그는 체구가 작고 비쩍 마른 농부였다. 그는 허리를 굽히지 않은 채 마치 낫을 가지고 놀듯 자기가 맡은 넓은 줄을 쓱쓱 베면서 앞서 나아갔다. 레빈은 말에서 내린 뒤 말을 길가에 메어두고 치트를 만났다. 그가 덤불에서 다른 낫을 꺼내 레빈에게 건넸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나리. 이 낫은 면도날처럼 스스로 풀을 벨 겁니다. 치트는 모자를 벗고 그에게 낫을 건네며 빙그레 웃었다. 레비는 낫을 받아들고 손에 감각을 익히기 위해 시험삼아 휘둘러 보았다. 자기가 맡은 줄의 풀베기를 끝낸 일꾼들이 땀에 흠뻑 젖은 채 유쾌한 표정으로 줄지어 길로 나왔다. 그들은 조롱하는 얼굴로 주인에게 인사를 했다. 그들은 다 같이 그를 쳐다보기만 할뿐 수염없는 주름투성이 얼굴에 양가죽 재킷을 걸친 훤칠한 노인이 길에 나와 그에게 말을 건넬 때까지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조심하십시오, 나리. 한번 시작하면 그만둘 수 없습니다요. 그가 말했다. 그 순간 레비는 일꾼들 틈에서 웃음을 참느라 킥킥하는 소리를 들었다. 중간에 그만두지 않도록 힘쓰겠네. 그는 치트 뒤에 서서 풀베기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며 말했다. 조심하십시오. 노인이 거듭당부했다. 치트가 다자리를 내어주자 레비는 그를 뒤따라갔다. 길가에 풀은 길이가 짧았다. 풀을 베어본 지 오래된 데다 자신에게 쏠린 시선에 당황한 레비는 한동안 낯만 힘껏 휘두렀을 뿐 풀을 베는 솜씨가 영 신통치 않았다. 그의 뒤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다. 낫자루를 스툴게 달아놨어. 자루 길이도 너무 길고 허리 굽힘 꼴좀 봐. 한 사람이 말했다. 발 뒤꿈치에도 힘을 줘야지. 다른 사람이 말했다. 괜찮아. 곧 익숙해질 거야. 노인이 계속해서 말했다. 와, 간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배려하면 피곤해질 텐데. 주인이잖아. 걱정할 것 없어. 저렇게 열심히 하잖아. 고용한 일꾼들 좀 봐. 우리가 저렇게 해놓으면 야단을 맞을 텐데. 풀은 차츰 부드러워졌다. 레비는 농부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전혀 대꾸하는 일 없이 어떻게든 더잘 배워보려고 애쓰며 치트의 뒤를 따라갔다. 그들은 100걸음 정도 나아갔다. 치트는 조금도 필요한 기색을 내 보이지 않으며 쉬지 않고 계속 나아갔다. 하지만 레비는 자신이 끝까지 버티지 못할 것 같아 처음부터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그 정도로 지쳐버린 것이다. 그는 자신이 마지막 힘을 다해 낫을 휘두르는 것을 느끼고 치트에게 잠시 쉬자는 말을 해보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때마침 치트가 일손을 멈추었다. 그는 허리를 굽혀 풀을 뜯더니 낫을 닫고 그것을 갈기 시작했다. 레비는 허리를 펴고 깊이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뒤에서 오던 농부도 많이 지쳤는지 레빈이 있는 곳으로 더 오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 낫을 갈기 시작했다. 치트는 자기의 낫과 레빈의 낫을 갈았다. 그들은 다시 앞으로 나아갔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다. 치트는 지친 기색 없이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낫을 휘둘렀다. 레비는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쓰며 그를 뒤따랐지만 몸을 움직이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다. 마침내 레빈이 자기 몸에 더 이상 힘이 남아있지 않다고 느낀 순간이 왔다. 바로 그 순간 치트는 말을 멈추고 낫을 갈았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처음 한 줄을 다 배워냈다. 이긴 줄이
레빈에게는 유난히 힘들게 느껴졌다. 한 줄을 다 뺀 후 어깨에 낫을 둘러맨 치트는 자신이 남긴 발자국을 따라 느릿느릿 되돌아갔고 레빈도 자기가 뺀 줄을 따라 똑같은 모습으로 되돌아갔다. 비록 땀이 레빈의 얼굴을 타고 비어 흘러내려 코 아래로 뚝뚝 방울져 떨어지고 등이 물에 흠뻑 젖은 것처럼 온통 축축했지만 그는 몹시 기분이 좋았다. 특히 이제 자기도 이런 일을 버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어 더욱 기뻤다. 다만 그가 뺀 줄이 깔끔하지 않은 것이 그의 만족에 흠집을 냈다. 앞으로 팔을 덜 휘르고 몸 전체를 더 많이 흔들어야겠어. 그는 화살처럼 똑바르게 뺀 치트의 줄과 꾸불꾸불하고 울퉁불퉁하게 뺀 자기의 줄을 비교하면서 생각했다. 레빈도 눈치를 챘다시피 치트가 첫 줄을 유난히 빠르게 뺀 것은 주인을 시험해 보려는 생각에서였다. 그래서 줄도 길어진 것이다. 다음 줄부터는 일이 훨씬 수월해졌다. 하지만 레빈은 농부에게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야 했다. 그는 농부들에게도 뒤처지지 않고 최대한 잘해보겠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그의 귀에는 낯이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다. 앞쪽으로 점점 멀어져가는 치트의 곧은 뒷모습, 풀을 베고 난 자리에 반달력 모양, 자기의 낯 주위에서 물결처럼 천천히 기울여오는 풀과 꽃송이, 휴식의 시작을 알리는 줄의 끝자락이 보였다. 일을 하던 도중 그는 불현듯 땀이 송골송골 솟은 뜨뜻한 어깨 언저리에 산뜻하고 서늘한 감촉을 느꼈다. 그것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온 것인지는 몰랐다. 그는 낯을 가는 동안 하늘을 쳐다보았다. 낮고 묵직한 구름이 몰려들어 굵직한 빗방울이 떨어졌다. 어떤 농부들은 카프탄을 벗어 놓은 곳으로 가서 그것을 몸에 걸쳤다. 그러나 다른 농부들은 레빈과 똑같이 기분 좋은 상쾌함에 즐거워하며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그들은 한 줄씩 차례차례 배워갔다. 그들은 긴 줄과 짧은 줄을 누비고 다녔다. 그 속에는 좋은 풀도 있고 나쁜 풀도 있었다. 레빈은 시간에 대한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지금이 이른 시간인지 늦은 시간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이제 그 일에서 그에게 커다란 만족을 안겨주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한창 일을 하는 동안 그녀에게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까맣게 잊고 있고 갑자기 일이 쉬워지는 순간이 찾아들곤 했다. 바로 그 순간에는 그가 뺀 줄이 치트가 뺀 줄처럼 고르게 훌륭해졌다. 하지만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기억해내고 더 잘 해내려고 애쓰는 순간에는 노동의 힘겨움을 고스란히 느꼈고 줄도 삐뚤빼뚤해졌다. 한 줄을 더 빼고 난 후 그는 다시 되돌아가려 했다. 그런데 치트가 일손을 멈추더니 노인에게 다가가 무언가 나직이 속삭였다. 두 사람은 해를 쳐다보았다. 저 두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지? 왜 다시 시작하지 않는 걸까? 레빈은 농부들이 이미 4시간이나 쉬지 않고 풀을 뺀 데다 어느덧 아침 식사를 할 시간이 되었다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생각에 잠겼다. 아침 먹을 시간인데요, 나리? 노인이 말했다. 벌써 그렇게 됐나? 그럼 식사를 해야지. 낯을 치트에게 건네받은 레빈은 빵을 가지러 카프탄을 벗어둔 곳으로 걸어가는 농부들과 함께 비에 약간 젖은 풀밴 줄을 따라 말을 메우둔 곳으로 다가갔다. 그제야 비로소 날씨에 대한 자신의 예상이 틀렸다는 것과 풀이 비에 젖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풀이 썩겠어, 그가 말했다. 걱정 마십시오, 나리. 비가 올 때 배서 날 좋을 때 끌고 모으라는 말도 있잖아요, 노인이 말했다. 레빈은 말을 풀고 커피를 마시러 집으로 향했다. 세르게 이바노비치는 이제 막 일어난 참이었다. 커피를 마신 레빈은 세르게 이바노비치가 옷을 입고 식당에 들어오기도 전에 다시 풀배는 이곳으로 떠났다. 오. 아침 식사 후 레빈은 처음 자리가 아니라 자기를 옆자리에 오라고 청한 익살꾼 영감과 지난해 가을에 결혼해 올여름 처음으로 풀을 베러 나온 젊은 농부 사이에 끼었다. 노인은 몸을 꼿꼿이 세우고 비틀린 다리를 일정한 보폭으로 성큼성큼 움직이면서 손을 휘저으며 걷는 것보다 더 힘이 들 것 같지 않은 정확하고 규칙적인 동작으로 마치 손장난이라도 하듯 길고 이 고른 풀들을 베어 나갔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가 아니라 한 자루의 예리한 낫이 혼자서 저절로 싱싱한 풀을 베고 있는 것 같았다. 레빈 뒤에는 젊은 미시카가 따라오고 있었다. 싱싱한 풀을 엮어 벤 머리에 동여맨 그의 젊고 사랑스러운 얼굴이 고단함의 실로 그렸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이 쳐다보면 금방 미소를 지었다. 아마도 일이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레비는 그들 사이에서 풀을 베어 나갔다. 가장 무더운 때였지만 그에게 풀베기가 그다지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온몸을 적신 땀이 그를 시원하게 해주었고 등과 무릎와 팔꿈치까지 걷어올린 팔에 내려쬐는 햇볕은 노동의 단단함과 끈기를 북돋아 주었다. 무의식의 순간이 점점 더 빈번하게 찾아들었고 그럴 때면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낯이 저절로 풀을 뱉다. 행복한 순간이었다. 더욱 행복한 순간은 노인이 냇가로 내려가 축축하고 두툼한 풀로 낯을 닦고 나를 맑은 냇물에 씻은 후 숫돌 상자로 물을 떠 레빈에게 대접했을 때였다. 자, 제 커바스를 드셔보시죠. 이 커바스는 발효시킨 호밀로 만든 청량 음료를 말한답니다. 커바스를 드셔보시죠. 어때요? 훌륭하죠? 그는 눈을 쌩그대 보이며 말했다. 사실 레빈은 이런 음료, 즉 풀잎이 둥둥 떠 있고 양질통의 녹냄새가 나는 이런 미지근한 물을 한 번도 마셔본 적이 없었다. 그 후에는 곧한 손에 낫을 든채 느릿느릿 움직이는 행복한 산책이 시작되었다. 그동안 그는 흐르는 땀을 닦을 수 있었고 가슴 가득 공기를 들이마실 수도 있었으며 풀베는 일꾼들의 긴 행렬이나 주변의 숲과 들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수도 있었다. 레비는 풀을 베면 벨수록 망각의 순간을 더욱더 자주 느꼈다. 그럴 때는 손이 낫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낫 자체가 생명으로 충만한 그의 몸을 끊임없이 스스로를 의식하는 그의 몸을 움직였으며 그가 일에 대해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아도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일이 저절로 정확하고 시원스럽게 진행됐다. 이럴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다만 이처럼 무의식적으로 행해지는 동작을 멈추고 무언가를 생각해야 할 때, 작은 풀숲이나 괭이밭 덤불을 깎아내야 할 때는 일이 힘겹게 느껴졌다. 노인은 이 일을 손쉽게 했다. 작은 풀숲이 나타나면 동작을 바꿔가면서 어떤 곳에서는 발 뒤꿈치로, 어떤 곳에서는 낫 끝으로 양쪽에서 짧게 치며 작은 풀숲을 베어버렸다. 그러면서도 계속 눈앞에 나타나는 것들을 바라보며 유심히 살폈다. 그는 노란 붓꽃의 열매를 따서 자기가 먹거나 레빈에게 주기도 하고 낫 끝으로 가지를 전해주기도 하고 메추라기의 둥지를 들여다보기도 하고 그럴 때면 그의 낫 아래에서 둥지에 있던 암컷이 후다닥 날아오르곤 했다. 길에서 마주친 독사를 잡아 마치 포크로 찌르듯 낫으로 찍어 올려 레빈에게 보여준 후 다시 던져버리기도 했다. 그의 뒤에 있던 레빈과 젊은 사내에게 이처럼 동작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두 사람은 긴장된 동작 하나만을 되풀이하며 일에 몰입해 있었으므로 동작을 바꾸는 동시에 눈앞에 있는 것을 관찰하기란 그들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레빈은 시간이 얼마가 지났는지 몰랐다. 누군가 그에게 몇 시간이나 풀을 뱉느냐고 물으면 그는 30분 정도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은 어느새 점심때가 되어 있었다. 한 줄을 다 베고 되돌아오면서 노인은 사방에서 높은 풀과 길을 따라 일꾼들을 향해 보일 듯말듯 걸어오는 사내 아이들과 계집 아이들에게로 레빈의 주의를 돌렸다. 그들의 축 늘어진 손에는 빵이든 보따리와 누더기 조각으로 마개를 봉한 작은 크바스 병이 들려 있었다. 보십시오. 딱정벌레들이 기어옵니다요. 그는 그들을 가리키며 손을 눈 은저리에 대고 해를 쳐다보았다. 두 줄을 더 베고 나자 노인이 걸음을 멈추었다. 자, 나으리, 점심을 듭시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냇가에 다다른 일꾼들은 풀밴 자리를 가로질러 카프탄을 놓아둔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점심을 가져온 아이들이 둘러앉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농부들이 모여들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은 첼레가 아래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풀을 던져둔 버드나무 덤불 아래에 모였다. 레비는 그들 옆에 가서 앉았다. 그것을 떠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주인 앞이라는 거북함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농부들은 점심 먹을 준비를 했다. 어떤 이들은 손과 얼굴을 씻고 젊은이들은 냇가에서 멱을 감았다.
또 어떤 이들은 쉴 장소를 마련해 빵이든 작은 자루를 풀고 그밭에 병을 열었다. 노인은 찻잔에 빵을 잘게 썰어 놓고 숟가락 자루로 그것을 부드럽게 으깬 뒤 숫돌 상자에 더 물을 따르고 빵을 더 잘게 지리긴 다음 그 위에 소금을 뿌렸다. 그러고는 동쪽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자, 나으리, 제가 만든 추라를 드세요. 이 추라는 부스러뜨린 빵과 양파를 그밭과 소금물에 타서 만든 수프입니다. 예, 추라를 드세요. 그는 차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말했다. 추라가 너무나 맛있어 레비는 집으로 점심을 먹으러 가려던 생각을 바꾸었다. 그는 노인과 식사를 하면서 그의 집안일에 큰 관심을 보이며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자기의 일이나 집안 사정 가운데 노인이 흥미를 느낄 만한 것을 전부 들려주었다. 그는 형보다 그에게 더 친밀감을 느꼈고 그 사람에게서 느낀 다정함에 자기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노인이 다시 일어나 기도를 드리고 등불 바로 아래에 풀을 베개 삼아 눕자 레빈도 똑같이 따라했다. 그러고는 햇볕 아래 끈질기게 달라붙는 파리와 땀에 젖은 얼굴이며 몸을 간지르는 딱정이 벌레도 아랑곳하지 않고 금방 잠이 들었다. 그는 해가 등불 저편으로 돌아 그를 내리쬐기 시작할 무렵에야 일어났다. 노인은 한참 전에 일어나 젊은이들의 낯을 두들겨 피하며 앉아 있었다. 레비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그곳이 어디인지 알아볼 수 없었다. 그만큼 모든 것이 바뀌어 있었던 것이다. 풀베인 드넓은 목초지는 비스듬한 저녁 햇살을 받으며 특유의 향기를 풍기는 건초 더미들과 함께 독특하고 새로운 광채로 빛나고 있었다. 풀베개가 끝난 냇가의 등불. 전에는 보이지 않다가 이제는 강철 같은 반짝임을 빛내며 굽이쳐 흐르는 시냇물, 움직이거나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들, 아직 베지 않은 풀밭의 가파른 풀벽, 헐벗은 풀밭 위를 맴도는 매,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하고 있었다. 정신을 차린 레비는 지금까지 얼마나 풀을 뱄는지, 오늘 안에 얼마나 더뵐수 있을지 생각했다. 42명의 일꾼이 한것 치고는 일이 굉장히 많이 진척되었다. 농노제 시대에는 낮 30개로 이틀 동안 뱄던 큰 풀밭 전체가 거의 다 베어 있었다. 풀을 베지 않는 곳은 줄이 짧은 모퉁이 뿐이었다. 하지만 레비는 오늘 안에 가능하면 더 많이 베어두고 싶었다. 그래서 너무나 빨리 떨어지는 해가 원망스러웠다. 그는 조금도 피로를 느끼지 않았다. 그저 조금이라도 빨리, 가능한 한 많이 일을 하고 싶을 뿐이었다. 어떻게 생각하나? 맛있긴 언덕도 뵐수 있을까? 그가 노인에게 물었다. 글쎄요, 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젊은 녀석들에게 돌릴 보드카라도 좀 있다면야. 휴식 시간에 일꾼들이 다시 자리를 잡고 앉아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자 노인들은 젊은이들에게 맛있긴 언덕을 뵈면 보드카가 나온다라고 알렸다. 아, 배고 말고 가자, 치트. 후딱 해치우자고. 밥이야 밤에 먹으면 되지. 가자. 여기저기서 이런 말소리가 들렸다. 일꾼들은 빵을 마저 먹어치우고 풀 베는 곳으로 들어갔다. 자, 젊은이들 잘해보세. 치트는 이렇게 말하며 거의 다름질하듯 앞으로 나아갔다. 가자, 가자. 노인은 서둘러 그의 뒤를 쫓더니 손쉽게 그를 제쳤다. 내가 다 베어버리겠다. 조심해. 그렇게 젊은이들과 노인들은 앞다투어 풀을 베었다. 하지만 아무리 서둘러도 결코 풀을 망치는 법이 없었다. 베어낸 풀은 깨끗하고 반듯하게 일렬로 쌓였다. 농부들은 구석에 남은 구액을 5분 만에 깨끗이 베어버렸다. 뒤쪽 일꾼들이 자기 줄을 미처 다 베기도 전에 앞쪽 일꾼들은 카프탄을 어깨에 걸치고 맛있긴 언덕으로 향한 길을 건너고 있었다. 그들이 숫돌 상자를 달그락달그락 흔들며 맛있긴 언덕의 울창한 계곡에 들어섰을 때는 해가 이미 나무 위에 걸려 있을 무렵이었다. 협곡 한가운데는 풀이 허리에 닿을 만큼 길었다. 풀은 연하고 부드러웠으며 잎이 넓었다. 수프의 곳곳에는 이방과 마리아라는 별명을 가진 삼색 오랑캐꽃이 점점이 흩어져 있었다. 세로 방향으로 갈지 가로 방향으로 갈지를 두고 짧은 회의를 한 끝에 프로어로 예르밀린이 앞장을 섰다. 그 역시 풀베기에 정평이 난 일꾼으로 덩치가 크고 얼굴이 가무잡잡한 농부였다. 그는 먼저 한 줄을 베고 뒤로 되돌아와 다시 베어 나갔다. 그러자 다들 그를 따라 줄을 짓더니 어떤 이들은 언덕 아래로 협곡을 따라 내려가고 어떤 이들은 언덕 위로 산 등성이를 따라 움직였다. 해가 숲 너머로 기울었다. 벌써 이슬이 내리기 시작했다.
언덕 위에 있는 일꾼들만 햇빛을 받을 뿐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한 아래쪽과 건너편은 이슬에 젖은 상쾌한 그늘에 잠겨 있었다. 일은 활기를 띠었다. 물기가 묻어나는 소리와 함께 베인 풀들은 알싸한 향기를 풍기며 여러 줄로 높이 쌓여갔다. 사방에서 짧은 줄을 따라 모여든 일꾼들은 숫돌 상자를 달그락거리기도 하고 낫들이 부딪히는 소리, 날카롭게 갈린 낫에 숫돌이 부딪히는 소리, 유쾌한 고함 소리를 내기도 하면서 서로를 재촉했다. 레비는 계속 젊은이와 노인 사이에서 풀을 뱉다. 양가죽 재킷을 입은 노인은 여전히 쾌활하고 익살스러웠으며 움직임이 자유로웠다. 숲에서는 물기 어린 풀틈에서 부풀어오른 자작나무 버섯이 낫에 베어 계속 바닥에 떨어졌다. 하지만 노인은 버섯을 발견할 때마다 매번 허리를 굽혀 죽고는 품속에 집어넣었다. 그는 또 할멈에게 줄 선물이 생겼네 하고 웅얼거리곤 했다. 축축하고 부드러운 풀을 베는 일이 아무리 쉽다 해도 협곡의 가파른 비탈을 따라 오르내리는 일은 무척 힘들었다. 하지만 이것 역시 노인을 속박하지 못했다. 그는 계속 똑같은 모습으로 낫을 휘두르며 커다란 나무 껍질 신발을 쑤셔 넣은 밭을 작은 보폭으로 단단하게 떼면서 험한 낭떠러지 위를 천천히 기어 올랐다. 비록 온몸이 후들거리고 루바식 가래로 축 늘어진 바지가 떨리긴 했지만 그는 걸어가는 내내 풀 한 가닥, 버섯 한 개도 놓치지 않으며 계속 농부들과 레빈에게 농을 짓거렸다. 그를 따라가면서 레빈은 낫을 들지 않아도 오르기 힘든 이 가파른 언덕을 이렇게 낫을 들고 오르다 보면 틀림없이 멀어지고 떨어지고 말 거라는 생각에 잠기곤 했다. 그러나 끝까지 올라가야 할 일은 다 해냈다. 그는 어떤 외부의 힘이 그를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